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토트넘은 기존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철회하고 더 많은 기간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팀에 남기로 결정한다면 연봉도 대폭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 소식통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잠재적인 새 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 현재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기 재계약에 관한 대화를 원한다.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내용에 대한 미팅을 열 계획이며 손흥민은 현재 19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시즌의 활약을 볼 때 지난 계약 조건이 횡재에 가까웠다면서 새로운 장기 계약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컬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입단한 뒤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거대한 새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에서 손흥민이 토트넘과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손흥민의 주급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계약은 1년 이후에 끝나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 연장 옵션 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2026년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빠른 시일 내에 토트넘과 손흥민 팬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은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프로젝트 애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라면서 반드시 장기 계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더 강해졌고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으며 캡틴이자 주역이라는 인물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팬들은 지난 경기를 본 뒤 손흥민이 재계약을 할 것이라 더욱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의 로메로는 이날 경기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아스널이 넣은 두 골에 전부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로메로는 물론 로메로를 지켜보고 있던 아르헨티나에서도 자국 선수의 실책이 안타까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당시 아르헨티나 축구 매체는 생방송으로 경기 중계 중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카가 왼발로 슈팅한 것이 로메로의 다리를 맞고 굴절되며 골이 됐습니다. 로메로 입장에서는 볼을 차단해 막으려는 동작을 취한 것이지만 볼이 다가오는 속도가 정말 빨랐고 운마저 따르지 않았죠. 좋지 않은 상황을 정리한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42분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정확하게 동점골로 연결하면서 로메로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서 로메로는 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 화이트의 슈팅이 로메로의 팔에 맞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죠. 망연자실한 로메로는 고개를 숙였고 지켜보던 아르헨티나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다가와 등을 다독여주며 아무 문제 아니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은 아르헨티나 열광하게 했고 토트넘의 진정한 캡틴으로 기억되는 모습이었죠. 손흥민이 팀원들에게 보여준 정이 담긴 한국식 리더십은 경기장이나 라커룸 분위기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봤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팀원들을 따뜻하게 품어낸 손흥민의 행동은 아르헨티나 팬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며 현재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방송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방송사고라도 난 듯 손흥민의 플레이를 무한 재생하며 이때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경기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Con este hombre no se puede pestañear. Y acá comienza una situación donde Raya deja la pelota dentro del campo, se la termina regalando a Johnson. No puede salir, no puede despejar. El Arsenal la hace muy bien, Madison. Con el cuerpo amaga ir hacia adentro, termina yendo hacia afuera. Le quedó todo el camino totalmente despejado al número 10. Hay un error en la marca de Saka. Obviamente que hay una parte que el número 7 no está muy acostumbrado a hacer. El centro atrás, la definición entre tres futbolistas del Arsenal con mucha sutileza. Son sobre el palo más lejano de Raya.
el palo y adentro. Con Jorginho, bien por Madison, se abre la puerta al empate. Se abre la puerta al empate con Son. ¡Gol! ¡Gol! ¡Del Tottenham! Se abrió la puerta del empate rápidamente. Trazó un puente Madison con Son. Y siguen siendo goles. Son goles ahora sí. Son goles del Tottenham en el Emirates. Son dos goles del bravo coreano. Son empate en el derby del norte de Londres. 2-2. A escuchar el festejo del público del Tottenham en el Emirates. Rápida reacción del Tottenham. Es claro que hay un denominador que es este, ¿no? Jorginho. Lo que le había sucedido a Madison en el primer tiempo, que recibió la pelota de espalda y se la terminaron robando, ahora se lo hizo él a Jorginho. 2-1. Podía haber jugado el individual, eligió lo mejor. Buena presión de bruta de el Leicester. Esperó el momento, la habilitación perfecta. Lo toma contra pierna en la salida. Raya viene saliendo. Cuando dio dos pasos hacia adelante, le definió cruzado el coreano. 2-2. Clave. Argentina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 언론들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했다. 로메로가 최악의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손흥민이 골을 터뜨려 균형을 맞췄다라고 전했죠. 손흥민은 득점 이후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세리머니를 하며 아스널 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하면서 손흥민의 멀티골을 모두 도왔다는 사실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 언론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은 메인 화면에 손흥민과 매디슨 얼굴을 실으면서 매디손이라는 토트넘 새로운 콤비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강의 공격 콤비로 불렸던 일명 손캐디오가 케인의 이적으로 깨져버리자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득점력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케인의 존재감을 기억도 못할 만큼 오히려 더 뛰어난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클럽은 이제 손흥민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할 때가 온 것이죠. 현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이 어떤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뤄질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